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포즈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문제입니다. 신을 신으세요. 22번 문제입니다. 여기 23번 문제입니다. 시장 24번 문제입니다. 입에 맞아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길입니다. 2번 건물입니다. 3번 계단입니다. 4번 정류장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자전거로 갑니다. 4번 택시로 갑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영수 씨를 알아요? 1번 아니요, 달라요. 2번 아니요, 몰라요. 3번 아니요, 지금 없어요. 4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31번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3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33번 문제입니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1번 네, 시원해요. 2번 네, 켜드릴게요. 3번 네, 방금 껐어요. 4번 네, 에어컨이 있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문제입니다. 모두 4만 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현금을 내겠습니다. 2번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번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번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1번 배가 불러요. 2번 극장에 가요. 3번 영화가 슬퍼요. 4번 허리가 아파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37번 문제입니다. 어제도 바빴어?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두통약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머리가 아파요? 네. 사무실에만 오면 자주 머리가 아파요. 아마 공기가 나쁘기 때문일 거예요. 자꾸 약을 먹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보세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40번 문제입니다.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해요.